안녕하세요, 미미네예요. 오늘은 마이쥬를 미니어처로 만들어봤어요. 영상 재밌게 보세요. 진짜 마이쥬를 하나만 준비해주세요. 깨끗한 칼을 사용해서 얇게 자른 다음에 작은 직사각형으로 잘라주세요. 칼을 사용할 땐 언제나 손조심 잊지 말아요. 호일을 준비해줍니다. 마이쥬 크기에 맞춰서 표시를 한 다음에 가위로 잘라주세요. 작은 사각형으로 잘라줍니다. 이제 마이쥬를 가운데 놓고 돌돌돌 굴려서 감싸주시고요. 양끝 부분을 접어서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세요. 모두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줍니다. 에이4 용지를 사용해서 포장지를 만들 거예요. 먼저 마이쥬 크기에 맞춰서 도안을 그려주시고요. 연필로 밑그림을 그려줍니다. 여러가지 색깔 볼펜으로 색을 칠할 거예요. 먼저 글씨를 그려주시고요. 저는 딸기 맛이라서 딸기를 몇 개 그려줬어요. 배경은 색연필로 칠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검정펜을 사용해서 안내문구도 대충 그려주세요. 칼로 잘라서 마무리합니다. 이제 포장지를 접은 다음에 한쪽 끝에 빨간색 테이프를 아주 얇게 잘라서 붙여주세요. 한쪽 끝은 조금 남겨두고 잘라줍니다. 안쪽에 마이쥬를 줄을 잘 맞춰서 넣어주세요. 한쪽 포장지를 접은 다음 따클을 바르고 붙여줍니다. 양 옆쪽은 안쪽으로 접어 넣은 다음 역시 따클을 발라서 붙여주세요. 이제 투명한 테이프를 바깥쪽에 붙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뜯을 부분에 칼집을 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미니어처 마이쥬 미미쥬 만들기는 완성이에요. 완성! 안녕하세요, 미미네예요. 오늘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초코파이를 먹을 수 있는 미니어처로 만들어봤어요. 재밌게 보세요. 카스테라를 이용해서 초코파이의 파이 부분을 만들 거예요. 겉부분만 얇게 잘라주시고요. 둥근 도구를 찍어서 동그랗게 잘라줍니다. 저는 3개 정도 만들 거라서 6개 잘라줬어요. 마시멜로우도 카스테라처럼 얇게 자른 다음에 둥근 도구로 눌러서 동그랗게 잘라주세요. 딸기잼을 준비해줍니다. 파이 안쪽 부분에 딸기잼을 아주 얇게 펴발라주세요. 6개 모두 안쪽에 발라줍니다. 이제 파이 위에 마시멜로우를 얹고 그 위에 파이를 하나 더 얹어주세요. 꾹꾹 눌러서 붙여서 마무리합니다. 나머지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주세요.
이제 초콜릿을 녹여서 파이에 입혀줄 거예요. 비닐 모퉁이를 잘라서 안쪽에 초콜릿을 넣은 다음에 잘 녹도록 부셔줍니다. 뜨거운 물에 담궈서 녹여주세요. 파이 한쪽 부분에 초콜릿을 펴발라주세요. 적당하게 굳었으면 뒤집은 다음 나머지 부분도 칠해줍니다.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발라주세요. 냉장고에 넣고 한두 시간 정도 완전히 굳혀줍니다. 이제 초코파이 포장지를 만들 건데요. 제가 프린트한 거는 제 블로그에 올려줄게요. 다운받으셔서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 원하는 크기를 선택해서 대충 잘라주세요. 박스 부분은 너무 얇아서 종이를 한 겹 더 붙여줄 거예요. 딱풀이 마르면 테두리 부분을 칼로 잘라줍니다. 미세한 부분은 가위로 잘라주세요. 한쪽 옆면에 박스를 뜯을 수 있는 칼집을 내줄 거예요. 점선으로 줄줄 칼집 내줍니다. 이제 칼 등을 이용해서 박스가 잘 접히도록 선을 그어주세요. 박스를 접어줍니다. 먼저 밑면에 딱풀을 바르고 박스를 붙여주세요. 한쪽 옆면만 붙여줍니다. 이제 초코파이를 싸고 있는 포장지를 만들 텐데요. 칼로 잘 자른 다음에 끝부분에 딱풀을 발라주시고요. 반으로 접어서 붙여줍니다. 끝에 2-3mm 정도 손으로 살짝 접은 다음에 동그랗게 만들어서 접은 부분이 가운데 오도록 맞춰주세요. 끝에 딱풀을 바르고 손으로 꼭 눌러서 붙여줍니다. 이제 초콜릿이 다 굳었으면 꺼내주시고요. 속포장지 안에 초코파이를 넣어줍니다. 끝부분에 딱풀을 바르고 붙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만들어줍니다. 이제 박스에 초코파이를 넣어주세요. 딱풀을 끝부분에 아주 조금만 바른 다음 붙여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미니어처 먹을 수 있는 초코파이 만들기는 완성이에요. 오늘은 미니어처 빼빼로를 만들 거예요. 저는 빼빼로 포장지를 이렇게 스캔을 해서 인쇄물을 만들었고요. 이 인쇄물은 어디냐? 여기 제 블로그에 올려두도록 할게요. 원하는 사이즈를 가위로 잘라주세요. 박스 부분은 A4 용지가 한 장이라 너무 얇아서 뒤쪽에 딱풀을 바른 다음 한 장 더 붙여줍니다.
따뿌리 다 마르면 유광 바니쉬를 한번 발라줄 거예요. 광이 살짝 나도록 한 번만 얇게 발라줍니다. 완전 건조시켜 주세요. 이제 잘라줄 텐데요. 속 포장지는 가위로 테두리 부분만 잘라주시고요. 박스 부분은 테두리를 가위로 자른 다음에 칼로 미세한 부분을 잘라내줍니다.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제 속 포장지를 접어줄 텐데요. 빼빼로 글씨가 가운데 오도록 접은 다음에 뒷중심에 겹쳐지는 부분은 반대편으로 접어주세요. 따플을 밑부분과 뒷중심에 바른 다음 붙여줍니다. 밑에 부분과 위에 부분은 지그재그 모양으로 칼집을 내주세요. 이제 박스를 접어줄 텐데요. 예쁘게 접히도록 칼 등을 이용해서 선을 그어줍니다. 이제 빼빼로 박스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따플을 옆부분과 밑부분에 바르고 붙여줍니다. 안쪽까지 잘 붙도록 도구를 넣어서 붙여주세요. 밑부분도 꼼꼼하게 붙여줍니다. 안쪽까지 잘 붙여주세요. 이렇게 포장지는 완성이에요. 이제 빼빼로를 만들 건데요. 이거는 국수 삶는 일반 소면이에요. 이거를 오븐에 구워줄게요. 오븐에 10분 정도 구워주시면 이렇게 약간 노란색을 띄는데요. 굽지 않은 것과 비교를 해보면 색깔이 차이가 나죠? 이거를 이용해서 만들도록 할게요. 포장지 크기에 대고 사이즈를 잰 다음에 소면을 부러뜨려서 준비해줍니다.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이건 주방에서 쓰는 비닐봉지인데요. 길이가 5cm 정도 되도록 모서리 부분을 잘라내주세요. 초콜릿을 준비해주시고요. 끝부분만 아주 조금 잘라내서 사용하도록 할게요. 봉지에 넣고 잘 녹을 수 있도록 부숴줍니다. 이제 뜨거운 물을 작은 용기에 담아서 준비해 주시고요. 초콜릿을 녹여주세요.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잘 녹았어요. 이제 스틱 끝을 잡고 초콜릿을 묻혀줍니다. 최대한 얇게 묻을 수 있도록 돌려가면서 묻혀주세요.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이제 냉장고에서 10분 정도만 건조시켜 줄게요. 건조가 다 됐으면 포장지에 다 넣어줍니다. 포장을 다 하시고 싶으신 분은 안쪽에 깊게 넣고 윗부분을 딱풀로 붙여주세요.
이제 박스에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미니어처 빼빼로 만들기는 완성이에요. 제가 먹어보도록 할게요. 맛있어요. 빼빼로 맛이에요. 안녕하세요, 미미네요. 오늘은 미니어처 리얼 감자 미미칩을 만들 거예요. 영상 재미있게 보세요. 요리 시작!
안녕하세요. 미미네예요. 오늘은 새우를 잡아서 맛있는 새우깡을 만들어 봤어요. 영상 재미있게 보세요. 지금 시작할게요.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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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